한글도 모르는 주제가 영어로 내가 어떻게 알아요?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김정자 여사님이십니다.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. 아이 잘 지내셨습니까? 예 반갑습니다. 굿모닝. 마이 네임인 이제 김정자. 야 그동안 또 영어로 이제 본인 소개를 하시네요. 공부한 것만큼 잘 푸셨습니까? 어떻습니까? 딸이 엄마 시험 잘 치라고 찹쌀꼬치 보낸 거 두 개 하고요. 아들이 사다 준 초코바이 두 개 하고 틀렸겠지만 기분 좋게 풀었습니다. 아. 영어로 이제 가서 영어만 할 겁니다. 아니 근데 영어를 그렇게 좀 하시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? 혼자 손녀가 미국에 사는데 좀 소통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. 유퀴즈 나오고 나서 한 학생이 내 옆을 쫓아오더라고요. 아유 할머니. 할머니가 나를 살려줬어요. 근데 날로 끌어안더라고요. 못하는 꿈을 이루고자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. 나도 못하는 공부를 지금부터 하니까 꿈을 이루지 않아요.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112 신고센터입니다. 질문 끌어갈게요. 어디서든 박서준 클래스를 보여주는 배우 박서준 씨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 이게 본명이 아니에요, 박서준이? 원래는 이제 용규인데 약간 박용규 형님이 저만 보면 다 장인어른. 장명소를 한번 가봤었어요. 첫 헐리우드 진출을 또 했습니다. 야. 분위기가 우리랑 좀 다릅니까? 주위에 알려줘도 안 됩니까? 다양한 외계인들이 있는데 옆 세트에서 홍 감독님 오셨다. 찍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려봤죠. 아 진짜? 와. 우리 서진 씨의 또 일머리에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이스크림 떠주면서 호객하는 뭐 이런 것도. 아, 청주교도소에서 군복무를 했어요? 계급마다 조금 하는 일이 다르네요. 저기요! 일로 와봐요. 이분 몰라요? 박서준 씨 몰라요?